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중국 헝다 쇼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쉬는 동안에 네. 이런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글로벌 경제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정확히 헝다 그룹의 파산설이 어떤 상황인지 그 저희가 네. 현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쉬는 동안 나와서 다행이군요. 너 정말로 만약에 이게 추석 연휴가 아니었으면 우리 증시 안 쉬었으면 네. 아, 이 변동성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또 손해 보신 분도 나왔을 텐데 아, 저는 한숨 돌렸다. 그냥 다행히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가 추석 연휴 날 거의 이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으나 네. 다행히 오늘도 우리가 장이 시작하는데 오히려 영향을 좀 덜할 것 같다. 하지만은 좀 이슈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헝다그룹 에버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업 부동산 회사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부채를 많이 또 끌어다 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있겠고 지금 현재 지고 있는 빚이 한 3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천억 달러 그러면 별로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우리 돈으로 보면 한 357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비교치를 좀 드리자면 핀란드 GDP가 총 GDP가 35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핀란드 한 나라의 GDP와 맞먹는 부채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엄청난 그 부채를 떠안고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위기가 온 것이고 이제는 오늘이 좀 이슈인데요. 23일 이제 오늘에 이제는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달러화 채권 이자가 한 993억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가 한 400억 정도, 425억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중국의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채권이 이제 425억 원 정도는 오늘 이제 상환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그나마 시장에서 안도하고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5년물 채권 이자, 달러 채권 이자에 대한 993억 원 정도는 아직 공시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오늘도 뭐 상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요. 만약에 못 갚는다라고 네. 본다. 오늘이거든요. 사실 오늘 이제 못 갚는다 얘기가 나오면은 물론 뭐 채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30일 동안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빠지진 않겠지만 얘기가 나오진 않겠지만 30일에 갚으면 되니까. 하지만은 지금 이제 상환에 대한 부담감, 리스크는 여전히 떠안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이슈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불똥으로 튈지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거의 뭐 턱 밑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행히 네. 국내 증시는 뭐 조상님이 도왔다고 해야 될까요? 한가위가 막아줬는데 그 표현이 딱 맞네요. 네. 조상님이 도와줬다는 표현.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영향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글로벌 증시 어땠나요? 뭐 당연히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굉장히 그 우리가 쉬는 동안 좀 안 좋았고 물론 중국 네. 증시도 이제는 춘추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명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했지만은. 뭐 세계 글로벌 경기에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제 헝다그룹의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서 그나마 이제 뉴욕 증시는 어제 이제는 말 그대로 빨간불을 네. 켰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헝다그룹의 이슈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장님이 정말 도우셨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에는 영향을 덜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제 이제 뉴욕 증시였죠. 사실 3대 증시가 다 차트가 올랐기 네.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헝다그룹의 이슈가 이제는 말 그대로 에버그랜드 이슈가 좀 더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점도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이 좀 완화되면서 사실 좀 중시간 상승한 부분이 있고 상승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오늘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역시나 해외 증시에서는 이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 한마디로 이제 리스크 금융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들곤 있지만 네. 결국 근데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한 네. 궁금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용하게 묻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단은 만약에 헝다그룹이 파산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피해가 있는 거는 역시나 이 채권에 투자한 분들이겠죠. 투자자들인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원금 한 25%만 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이제는 각오하셔야
해야 되겠고 또한 1차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아파트 분양이 나셨던 이제는 이런 투자자들이겠죠. 두 번째로 이제는 관련된 협력 회사들입니다. 이게 한 지금 중국에서는 8,440여 개로 보고 있는데 관련된 회사들도 같이 지금 부스러지겠고요. 그다음에 또한 관련된 산업들이 있죠. 헝다그룹이 투자한 그룹도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제약사 같은 부분 중국에 있는 이런 회사들도 연달아서 이제 부실화될 수 있고 뭐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멘트 건설, 네. 시멘트 경기에게도 경제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시멘트 이쪽 산업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은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회사들 무너지고 또한 시멘트 경제도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건설 경기가 중국 GDP 1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는 금융 리스크로 좀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상은행이라든지 농업은행, 민생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판 리먼 사태다라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데 그럼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중국 정부가 지금 이슈가 있는 게 동계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죠. 그 다음에 이미 뭐 중국에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년도에 뭐가 있냐면 시진핑 주석의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한 빅 이벤트가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 그러면 사실 악영향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컨트롤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그 지금 헝다그룹의 대출 규모가 중국 은행이 갖고 있는 총 대출의 한 0.3%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제는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헝다그룹이 굉장히 조용하게 아마 묻힐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우리나라의 증시에는 영향을 미칠 소재는 사실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최근에 중국에 뭐 나오는 지표들만 봐도 네.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네네. 중국 자체가 그런 채무가 굉장히 많은 채무로서 사실 기업들이 많이 일궈진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드러난 게 아니냐 네. 그 안 좋은 면들이 네네. 그런 반응들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좀 의미를 뽑아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경제가 약간 중국의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사실 중국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것도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헝다그룹 이슈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좀비 기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한계 기업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거진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또 이런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저도 제 생각이지만은 역시나 그 한계 기업에 대한 부실 채권이라든지 한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빚으로 연명하는 이런 좀비 기업들은 빨리 청산해 주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영향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는 이제 헝다그룹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역시나 이제는 디폴트로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네. 큰 거고요. 물론 중국 정부가 이제 조용히 넘어가겠지만은 디폴트에 대한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게 이제는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그 좀비 기업이 없겠느냐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한계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시사점을 뭐 굳이 꼽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어떤 좀비 기업, 한계 기업에 대한 정리 작업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사실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근데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제 네. 이자 지급일이 됐습니다. 네. 근데 기사를 통해서 보기에는 그래도 지급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면서 네, 네, 글로벌 네. 증시는 좀 이렇게 캄다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증시에 오늘 미치는 거는 네. 역시 헝다그룹의 리스크,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뉴욕 증시에 대한 이슈들인데 먼저 헝다그룹에 대한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기조가 뭐냐면 디레버리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채를 계속적으로 줄이는 작업들을 중국 정부가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어떤 완화적 추세에서 그런 추세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헝다그룹의 이슈가 터져 나와도 중국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일단은 디폴트에 대한 부분은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이제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관리 가능한 디폴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또 아시겠지만 얼로 틀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언전적인 이 헝다그룹의 리스크는 완화적 추세다.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뉴욕 증시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이제는 발표된 FOMC의 정례회의
결과가 사실 좀 의미가 좀 오히려 오늘 증시에 영향을 네. 더 크게 미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은 좀 잠재워졌죠. 그래서 11월 달로 좀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증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제 점도표에 대한 이슈인데 18명 중에서 이제 내년도죠. 22년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예상을 했던 한 7명에서 9명으로 2명 정도 더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는 비둘기적인 완화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어제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증시는요, 오히려 이런 헝자그룹의 리스크보다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빨간불을 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좀 태풍은 지나간 뒤에 개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네. FOMC 회의 결과가 더 중요하게 오늘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좀 저희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헝자그룹이 이제 단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나마 리스크는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제 살얼음 구간은 좀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헝다그룹이 가진 또 의미를 본다 그러면 좀 안 좋은 단기적인 좀 이슈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이제 신흥국을 바라봤을 때 안 좋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외국의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헝다 쇼크에 대한 영향력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도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앞서 설명을 드리셨듯이 중국의 헝다그룹의 위기가 글로벌 시장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 미치는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그러면서도 외국인 수급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거래일지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포지션을 전환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설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들 순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카카오가 차지하고 있고 2위는 현대중공업, 3위 네이버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 카카오부터 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금융당국 규제 발목 잡힌 이후 주가는 여전히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금융 플랫폼이 이번 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지 못한다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와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지난달 말에 서비스를 종료했었는데요. 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일단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전히 악재가 남아있는 카카오, 이번 한 주도 수급에 공백이 빌지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나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한 주간 판 종목 2위 현대중공업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 상장한 현대중공업 상장하자마자 1위에 꿰찼습니다. 조선주 1위 자리를 꿰찼는데요. 자, 오늘로서는 상장 2거래를 봤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 추이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상장할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 이 종목을 순매수하면서 추가 상승을 점쳤습니다. 코스피 주간 기관의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이 오를 만큼 특히나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에서도 특히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오름세를 전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현대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반해 외국인은 1,800억 원 넘게 팔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한 주 현대중공업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상장 첫날에는 변동성이 굉장했는데요. 오늘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코스피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순서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니스, 그동안 낙폭이 깊었던 반도체주들은 저가 매수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3위는 기아, 넓게 10위권까지 보면 현대차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지지부진한 자동차주들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의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7만 전자로 추락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5거래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달 들어서는 1조 1,300억 원어치 넘게 사면서 주식시장 규모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큰 매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한 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데요. 올해 3분기 예상 영업이익 15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실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비메모리 부분에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실 여전히 TSMC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3배 이상 나는 만큼 이 점은 체크가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창사 이래 첫 분기 매출 70조 원 돌파가 예상되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조만간 차차 8만 전자도 회복을 할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이 많이 산 또 많이 판 종목들 체크하셨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한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헝다그룹. 이 파산 이슈가 국내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비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대 요소를 좀 뽑으라 그런다면 역시나 이제는 반도체의 고점 통과 우려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빅테크 규제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헝다 그룹에 대한 파산 이슈, 디폴트에 대한 이슈가 있겠는데 이제 거꾸로 좀 말씀드리면은 헝다그룹 사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영향을 우리 시장에 미치진 않을 것이다. 물론 뭐 변수, 금융시장에 대한 변수는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는 규제, 반독점에 대한 규제 부분이 또 오히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장기적으로 좀 미칠 영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과연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로 강화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고점 통과 우려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뭐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고 부정적인 거는 상승 모멘텀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요즘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시장의 단점으로는 작용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니터링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큰 영향은 계속해서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뭐 헝다 이슈에 따른 전략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증시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이제 10월, 11월 남은 한 4분기는 어떻게 저희가 좀 어떤 곳에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큰 이슈는요. 사실 뭐 헝다 그룹보다는 그 위드 코로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같이 가는 이제는 세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어떻게 이제는 이 하반기에 주식을 꾸려나갈 것인가 봤을 때 역시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관련된 어떤 수혜주들을 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나 이제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리오프닝 주식을 이제 같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게 뭐 유통주겠죠. 그다음에 의류, 엔터테인먼트, 레저 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워낙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뭐 10월, 11월, 12월 안에는 이러한 그 리오프닝 수혜주와 같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현명하겠다. 이거의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같이 좀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휴 동안 있었던 중국의 헝다 쇼크와 관련해서 권혁주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